아 진짜 반가워. 일단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승범이라고 하고요. 오, 떨리네요. 네. 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받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감사합니다. 아니 일단 진짜 요게 지금 보니까 저도 놀랐는데 놀러와 때 만나고 맞아요 맞아요 거의 15년 만에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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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놀러와도 지금 없어진 지가 꽤 오래됐죠. 십몇 년이 됐는데 와 아니 이 놀러와 이후에 예능 출연 처음이시라고? 어쩌다가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니 일단 너무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유승범 씨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렇죠. 요즘 좀 어떻게 지내시는지 네.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지내셨는지 저 잘 지내고 있고요. 그래요? 네 이제 뭐 가족이 생겨가지고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기랑 뭐 아내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죠. 아 그래요? 네네. 지금은 어디 이제 계시는지 한번. 지금은 이제 아내 고향 슬로바키아에서 지내고 있어요. 아 슬로바키아에서요? 네, 네네네. 그럼 얼마 만에 이렇게 한국 나오신 거예요? 한국에는 한 두 달 전에가 잠깐 왔었어요. 가족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요. 네. 이제 조금 더 자주 왕래를 하려고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럼 이제 좀 자주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좀 작품 활동도 많이 하고 싶고. 아, 네,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네. 네. 아니 근데 3년 전에 이제 결혼 소식과 함께 이제 아빠가 됐다는 그런 낭보를 또 전해주셨는데 다들 그때 놀랐어요. 아, 뭔가 좀 자유로운 영혼 우리 유승범 씨가 갑자기 또 결혼을 했다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그 일단은 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아빠가 되시고 왜냐면은 사실 유승범 씨 입으로 직접 다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네. 목격과 이야기들로 네. 처음에는 외국 여성분과 교제를 한다 시작했다. 이제 두 분의 사진이 어디선가 찍히면서 맞아, 맞아.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요. 아이가 생겼다. 네. 제가 뭐 이렇게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네.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코로나 상황도 겹치고 뭐 결혼식도 좀 불가피하게 할 수가 없었고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요. 이제 뭐 주위에 좀 소식을 전하는 게 좀 뜸해진 거죠.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기쁜 소식들을 같이 나누고 싶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시간이 많으니까 네네. 아니 이게 저 어쨌든 지금 아이가 이제 몇 살입니까? 이제 10년생 6월생이라요. 이제 3살 돼가는 거죠. 이제 3살 되는군요. 네. 아 이름을 여쭤봐도 됩니까? 네, 나엘리라고 합니다. 아 나엘리. 나엘리요. 아 어떤 뜻이에요? 그게 인디안 이름인데요. 사랑한다는 사랑을 표현한다는 뜻. 아 나엘리. 네. 나엘리. 아 이쁘다. 나엘리. 진짜 너무 이쁘죠 지금. 지금 너무 귀여워요. 네, 점점 귀여워지고 아시잖아요. 아 너무 잘하는데 네. 누구를 닮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때는 저를 닮았고요. 어쩔 때는 엄마 쪽을 엄마 닮았고 이게 매일매일 변하는 것 같아요. 커가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네. 네. 지금 유승범 씨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나 또 육아 방송을 만들고 계신 많은 제작진이 언니 아니면 형 지금 뭐 유승범 씨 왔는데 이거 한번 우리 컨택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실 수도 있어요. 진짜로 제가 육아 프로그램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네. 제가 슬로바키아에서 만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배우인데요. 아동극을 하는 배우예요. 네네네. 네, 아동을 위한 네. 유치원들이나 이런 데서 아동들을 위한 네. 연극을 하는 그 친구를 만나서 조금 어떤 새로운 생각이 이제 저도 열린 거죠. 진짜 말 그대로 그런 거 좋은 거 아닌가? 아이가 그래서 사실 막 뽀뽀뽀 같은데도 좀 출연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제 아이가 보면서 좋아하고 맞아. 왜냐면 제 아이가 예전에 이렇게 저 와이프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한번 보여줄까? 그래갖고 보여주는데 너무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대부분 막 피가 나오고 맞아, 맞아. 때리고 맞고 하니까 얘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아이가 볼 수 있는 내 아이가 보면서 아빠를 이렇게 좋아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아니 근데 슬로바키아에 지금 계시다고 하는데 그 가본 적 없지만 그 가끔 슬로바키아 이렇게 뭐 걸어서 세계서 구수로 뭐 이런 네네네. 있잖아요 프로그램 자연 경관이 끝내주더라고요. I wanna call you in your entourage. I wanna have rooftop parties in my house. 하늘 너무 맑죠? 네, 하늘도 맑고. 그러면 가본 적이 없으니까 슬로바키아는 뭐로 좀 유명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가보면요. 제가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요. 거기는요. 가정에서 물을 안 사 먹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연환경. 예, 네, 물이 깨끗해요. 아, 그냥 다 수돗물을 마셔요. 생소, 처음엔 너무 생소했고요. 네. 저만 물을 사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네. 제가 장모님네 집에 한, 장모님네 댁에 한 6개월 정도 얹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는 말씀, 아무도 이제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물을 사갖고 들어가요? 그냥. 근데 어느 날 제가 발견한 거예요. 어, 이거 보니까 아무도 물통을 사오거나 물을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물어봤는데, 아, 여기는 깨끗하니까 마셔도 된다고, 다 마신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심병 있어가지고 물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놔둬봤어요. 몇 시간을. 어, 근데 진짜 깨끗해요. 물이 정말 깨끗해요. 제가 사는 근처는 이렇게 들녘이 쫙 있어서 그게 가끔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비슷해요. 승범 씨의 20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패션인데 네네. 한번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준비를 했습니다, 판넬을. 네. 2006년도입니다. 2010년이고요. 2010년, 2010년. 이 당시만 해도요. 2006년도에 바지를 롤업해서 입는다? 아, 맞아요, 맞아요. 야, 이거는 상대적으로 보시했었고 이제 별로인데요? 아니, 그냥 괜찮잖아요. 저는 2010년도 저거. 와, 이 의상은 요즘에도 네. 이렇게 크롭한 바지를 이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왜요? 아마 이 스타일이 10년 뒤에는 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 요렇게 진짜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많이 있긴 하지만 아, 요런 느낌이 안 나지. 네. 이거 지금 딱 요 특히 감사합니다. 네. 아, 색 배열도 그렇고 이게 이제 또 승범 씨의 가장 아름다운 씨앗?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 유승환 감독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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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참 진짜 형제이자 이제 감독과 페르소나 관계로 아란 장품 대작전 다리 그만 짚고 나랑 한번 뜹시다. 주먹이 운다. 부담거래. 대한민국 검사가 좀 똑같아 보이지? 이 새끼가 이거 어디서 뺑키를 치고 지랄이야 이 새끼야. 베를린. 이래 조사에서 밝히는 것보다 대사 동지가 직접 밝히는 게 낫지 않겠소? 넌 공화국 영웅. 총 8작품을 이렇게 또 함께 했어요. 그 뭐 학창시절부터 좀 형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또 형은 저 제가 아는 유승환 감독 유승환이란 사람은 그냥 영화에 미쳐 있는 사람이에요. 계속 영화. 영화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것밖에 지금으로서는 사실 어떤 부분 되게 부러워요. 저렇게 딱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인생에 그냥 그런 게 참 와 대단하다. 혹시 그 영화 찍을 때 오케이 사인은 좀 동생이니까 좀 더 이렇게 허영범이가 허영범이가요? 네. 아 근데 현장에서는 어떨지가 좀 아 현장에서는 타이트해요? 칼 같아요. 아 가끔 섭섭할 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가끔 좀 아이디어를 내거나 좀 저도 이제 좀 형이니까 뒤에서 아 좀 이런 걸 좀 해보고 싶다 이렇게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건 네가 감독할 때 해. 아니요. 완이 형 이런 거죠. 아, 그 현장에서는 감독님이라고 하시겠네요. 그렇죠. 철저한 그건 네가 감독할 때 해. 아, 서른 넘지 마. 그런 거야. 딱 그럴 때는 또 근데 어떤 부분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저도 이렇게 선을 좀 지키게 되고. 네. 네. 그럼 저 궁금한 게 저는 영화 유승환 감독님의 영화에 동생이 출연하게 되면 출연료는 누가 얘기를? 출연료는 매니저가 얘기해야죠. 아, 매니저가. 아, 그거는 이제 형제 관계가 더 확실하게. 네, 그건 그거는 한 분이 전해주시는 게 좋지. 예. 승환 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다 대본을 쓰세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쓰시고 그리고 본인이 쓰시기 때문에 본인의 뉘앙스가 확실히 딱 있어요. 내가 떠올리고 쓴 거니까. 이런 그렇죠.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은 진짜 명장면을 보면은 제가 잘 모르겠으면 감독님이 이렇게 시연을 해요. 그럼 그대로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세요. 그 참 신기한 거죠. 유독 형 작품에서 제일 좋은 연기를 선보인다는. 그런가 봐요. 이게 무슨 이상한 네. 그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에너지가 소통이 되나 봐요. 이게 한국 영화사의 길이 남을 명대사죠. 호의가 계속되면 걸린 줄 알아요. 내 귀 똑바로 들어! 어?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그 톤이 아 이게 스잔에 이어서 사실 유승범 씨가 하면 떠올리는 크게 또 명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유승범 씨가 또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그 예고로 요즘은 그런 이제 또 짤들을 그렇죠. 이제 몇 글을 좀 생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한번 좀 해주세요. 그걸 하실지 아니면은 이제 스잔을 해주실지. 스잔 아니면 그 당시 명대사 패러디가 많아서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인 줄 알았다고. 아 조세. 네. 아니 그때. 아, 그 당시에... 아 이거 둘리인 줄 알아요. 아니 왜냐면 진짜 그렇죠.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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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둘리야? 둘리야?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두 개를 해야 돼. 혹시나. 그럼 두 개를 하죠. 왜냐면 네. 요즘은 짤이 네. 짤이 많이 나와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제 호의가 계속되면 걸린 줄 알아요? 네. 하나 해주시고. 네. 그냥 대사하듯이. 네, 대사하듯이. 아, 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걸린 줄 알아요. 이렇게 했던 거. 오케이. 자, 그다음에 호의가 계속되면 둘린 줄 알아요. 호의 호의. 둘린 줄 알아요. 네. 호의가 계속되면 둘린 줄 알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둘린 줄 알아요. 이게 무엇보다 벌써 떠난 지 한 10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금방금방 지나. 아니 이게 2014년에 불현듯 이렇게 뭐 거창하게 무슨 뭐 난 떠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맞아. 그냥 불현듯 그. 처음에 외국을 나갔을 때는 그냥 여행으로 가신 거예요? 여행 좀 장기 여행 뭐 약간 휴식 이런 거였던 거. 혹시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게 된 예, 이유를 한번 여쭤봐도 됩니까? 제가 이제 20살 때 데뷔를 했어요. 지금 그래요? 생각해보면 네네.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재밌고 이 세계에 들어와서 막 신기하고 또 흥미도 갖게 되고 열정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막 이렇게 시간이 바쁘게 지나갔는데 그러고 나니까 조금 뭔가 본인의 선택이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요. 아,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런 것도 많았거든요. 그럼 내 꿈은 뭐지? 내가 하고자 했던 거는 무엇일까? 좀 갈등? 좀 제 스스로의 갈등도 이제 생기게 되고 스스로의. 네, 여러 가지 질문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냥 잠시 휴식을 좀 갖자라고 생각하고 떠난 건데 이게 뭐 운명이라는 게 뭐 진짜 네네. 저는 이제 유승범 씨의 입장은 아니지만 계속 일이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여행을 결심했을 때 혹시나 내가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되면 나란 사람이 잊혀지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셨어요? 그런 질문은 사실은 동료분들이 많이 하시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아, 네. 많이도 이제 근데 혼자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어떤 뭐 여러 가지 상황 놓여져 있는 상황들도 중요했지만 확신이 쓴 거죠. 아, 좀 쳐야겠다. 나는 그거보다는 지금 나에겐 중요한 네. 건 이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확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솔직히 얘기해서 좀 순수성을 잃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작품을 선택하는 게 되게 순수하게 막 그 캐릭터가 좋고 막 그 연기를 해보고 싶고 이 영화를 완성해보고 싶고 이거가 순수한 목적이지 않을 때도 있게 되는 거죠. 뭐 관계, 뭐 욕망,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쉬어야겠다. 이거 좀 잠깐 내려놔야겠다. 다시 회복하고 싶다.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회복의 시간이 필요할 줄 몰랐는데 그렇게 벌써 불현듯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 새롭게 좀 연기에 대한 갈증이 다시 생겨요. 그러니까 네네 신기하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순수하게 연기를 다시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최근에 와서 좀 한국 이렇게 와가지고 뭐 놀랬던 거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프랑스에서 한국 문화가 바뀌었다라는 그게 더 놀라워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프랑스에 처음 있었을 때만 해도 뭐 예를 들어 뭐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러면 한국 사람이야? 그러면 꼭 무슨 부연 설명을 했었어야 돼요. 지금은 뭐 어느 가게 가면은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이런 말? 한국말로? 그러니까 한국어로. 한국어로요? 한국 사람이에요? 야 정말 근데 10년 사이에 진짜 그러고 보면 진짜 많이 바뀌었네요. 대한민국이 엄청난 것 같아요. 대단하네요. 진짜. 정말. 그러니까 맞아요. 화이팅!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세게 가는 거죠. 세게 가는 거죠.
아, 이럴 땐 약간 또 흥국이 형 느낌이 나요. 아, 세게 가는 거지. 아, 우리 슈퍼마리오. 아, 가이노나. 아,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아, 좋아요. 예. 15년 전에 프로그램에서 잠깐 보고 오늘 이제 오랜만에 15년 만에 이렇게 유승범 씨를 보지만 뭐라 그럴까 좀 더 넓어진 유승범 씨의 여러 가지의 네. 예, 그 느낌을 오늘 좀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전 진짜 그래서 오늘의 그 오프닝이 딱 맞는 거죠. 대체 어디 갔다 이제 돌아왔죠. 그러니까. 정말 오랜만입니다. 아니 보고 싶었어.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 진짜. 딱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예, 유승범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박수! 네! 아 진짜. 왔습니다, 왔어요. 왔어요. 네. 왔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네, 범이 왔어요, 범이. 아~ 네. 아~ 살려주시네요. 아, 왔어요, 왔어. 아, 좋아요. 세게 가는 거죠. 세게 가는 거. 세게. 세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냥 세게 가는 거예요. 그냥 세게 가는 거야. 네.